자, 거의 다 왔습니다. 심하라고 적었지만 지금처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좀더 복잡해 보이는 정규 표현식을 두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가사를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역슬래시 R을 삭제해 줍니다.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하면 원본에서는 파트의 맨 처음 행에만 대괄호 안에 파트가 써져 있는데 수정본에서는 이 대괄호와 파트를 매 행마다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수정해 볼까요? 우선 행이 시작한다. 캐럿. 그리고 여는 대괄호가 있다. 여는 대괄호는 메타문자이므로 역슬래시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가 있다. 그리고 닫는 대괄호가 있다. 이 대괄호와 파트 부분은 반복돼야 하니 이것을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 대괄호 뒤에 어떤 문자열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의 끝까지다를 표현을 해줍니다. 어떠한 문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행의 끝까지야. 이것도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대괄호가 없는 행에 대괄호 파트를 붙여줘야 하죠. 그러므로 이 대괄호가 없는 행도 정규식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끝났고 개행이 있다. 그리고 대괄호가 없는 행인데 대괄호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정규식은 범위를 나타내는 대괄호 안에 캐럿을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어떤 문자가 없다. 어떤 문자가 없냐? 여는 대괄호가 없다. 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열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의 끝까지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저희는 이 대괄호가 없는 행에 대괄호와 숫자 집합을 붙여줘야 하므로 이 대괄호가 없는 행에도 여기에도 괄호를 써서 그룹화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룹을 살펴볼까요? 문장이 시작한다. 첫 번째 그룹은 대괄호로 시작하고 문자열이 나온다. 그리고 대괄호를 닫는다. 까지가 첫 번째 그룹입니다. 텍스트에서는 요 대괄호와 파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떠한 문자열이 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난다. 이 대괄호 뒤에 있는 가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개행이 되었다. 여기 개행이 되었다. 를 표현하고 세 번째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뭐뭐가 없다. 뭐가 없냐? 요는 대괄호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문장이 끝날 때까지다. 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즉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대괄호가 있는 행중 대괄호와 파트를 그룹 1, 대괄호 이후에 가사를 그룹 2, 그리고 그 아래에 대괄호가 없는 행을 파트 3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대괄호 그룹인 역슬래시 1. 첫 번째 그룹. 그리고 대괄호가 포함된 행의 가사 그룹. 역슬래시 2. 그리고 한번 개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역슬래시 N. 개행을 한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요 파트를 붙여줘야 하므로 다시 역슬래시 1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대괄호가 없는 행의 가사 역슬래시 3을 써주면 해서 바꿔주면 대괄호가 없었던 두 번째 행에 파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더 이상 바뀌어지는 곳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바꿔줍니다. 앞과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종교 표현식을 두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원본 스크립트를 보시면 시 아이디와 시 내용이 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 내용에 쌍따옴표 가 붙은 것은 개행은 되어 있지만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붙은 것입니다. 콤마로 나누어지는 데이터 형식인 CSV에서 10만 원을 나타내려면 쌍따옴표를 이용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탭으로 나누어진 TSV에서도 개행은 되어 있지만 하나의 값인 경우는 쌍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원본을 복사,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에 붙여넣기, 그리고 이 값을 다시 복사하고 엑셀에 붙여넣기 해보면 화면처럼 하나로 취급돼서 탭이 잘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본을 보면 각 행마다 시 아이디가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와 비슷한 정규식을 사용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본 스크립트를 텍스트 에디터에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역슬래시 R를 삭제하고 그리고 하나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쌍따옴표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각 행마다 이렇게 시 아이디와 탭을 붙여줄 것이니까요. 해서 쌍따옴표를 빈칸으로 바꿔서 삭제해 주고요. 그 다음, 행이 숫자로 시작을 하죠. 요거를 나타내면 행이 시작한다. 숫자로. 지금 스크립트에서는 시가 두 개라서 한 자릿수이지만 보통 저희 10개 이상의 시 데이터를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한개 이상을 뜻하는 플러스를 붙여서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탭까지이므로 탭을 나타내는 역슬래시 t를 적고 저희는 숫자와 탭을 반복시킬 것이므로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숫자 다음에 있는 문장은 개행 문자까지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정규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장이다. 그리고 개행 문자가 있다. 요것도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시 아이디로 시작하지 않는 행을 표현할 것이므로 행이 시작한다. 근데 뭐뭐가 없다. 숫자가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은 행이 나누어질 때까지 모든 문장이다. 모든 문장인데 행이 나누어질 때까지다. 를 적고 이것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저희가 아까는 한줄한줄 바꿔서 좀더 클릭을 여러 번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수고를 덜수 있도록 CID로 시작하지 않는 행을 한번더 적고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장이 시작한다. 근데 숫자가 아닌 문장이다. 그리고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문장 끝까지다. 를 표현을 해주고 요것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룹이 4개가 되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 1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룹 1은 CID와 탭이 그룹 1. 그리고 이 숫자와 탭 뒤에 있는 문장이 그룹 2. 그리고 그 아랫줄 숫자가 없는 문장이 그룹 3.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이 그룹 4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우선 CID가 붙어 있는 그룹 1이 와야 하므로 역슬래시 1 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그룹 역슬래시 2, 그리고 저희는 여기 숫자가 붙지 않은 행에도 CID를 붙여줘야 하므로 역슬래시 1, 그리고 숫자가 붙지 않은 거, 역슬래시 3. 그리고 다시 숫자 붙은 거, 역슬래시 1. 그리고 다시 숫자가 붙지 않은 네 번째 그룹, 역슬래시 4를 적어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보시면 각 시의 맨 마지막, 행 빼고는 모두 CID가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는 저희가 두 번째 행에 있는 계행 문자를 포함해서 세 번째 행까지 찾기 바꾸기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을 빼고 두 번째 행까지 찾는 정규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끝은 있어야 하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 됩니다. 하고, 그룹이 3개로 줄었으니까, 여기, 네 번째 그룹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잘 바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한후 역슬래시 R를 삭제해 주고요. 그 다음 또 쌍따옴표를 없애줍니다. PPT에서 텍스트 에디터로 복사할 때맨 아래에 줄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번 스크립트에서는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획 문자를 모두 탭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문자를 모두 탭으로 변경하면 모든 데이터가 탭으로 분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시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다른 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텍스트에 숫자가 없지만 숫자가 있는 시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숫자 앞에 계획 문자를 넣으면 안 되고요. 시 아이디를 찾아서 계획 문자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시 아이디를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아이디는 앞에 탭이 있고, 그리고 한개 이상의 숫자가 있고, 다시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면, 탭이 있고, 숫자가 있는데, 한개 이상이고, 그리고 다시 탭이 있다. 이 숫자 앞에 있는 탭을 계획 문자를 이용해서 계행을 할 건데요. 저희는 숫자 앞에 탭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따라서 숫자가 포함된 그 다음에 탭까지의 부분은 그룹화를 시켜서 괄호로 만들어서 앞에 탭만 변경을 하고 탭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계획 문자로 바꾸고 그룹, 첫 번째 그룹이니까 역슬래시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시 아이디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그룹화해서 바꿔줄 건데요. 행이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문자열이 있고 이거는 탭까지이다. 즉, 이 행의 시작 부분, 시 아이디와 탭을 뜻하게 됩니다. 이 시와 탭은 계속 반복해서 다른 행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룹화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탭이 올 때까지의 모든 문자열인데 수정본을 보면 탭이 계획 문자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탭은 그룹에 묶지 않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문자가 있다. 그리고 탭이 있다. 근데 이 탭은 빼고 그룹으로 묶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또 보면 동일하죠. 어떤 문장이 있고 탭이 있다. 이 탭은 또 계획 문자로 변경돼야 되므로 그룹에 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을 보면 어떠한 문자열이 있다. 근데 행의 마지막이다 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탭으로 구성된 이 그룹 1을 계속 반복해서 써주면 되는데요.
그룹 1은 이 탭, 숫자와 탭, 다음에 있는 그룹 2와 결합을 해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이 그룹 2 뒤에 있던 탭은 계획 문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획 문자로 바꾸어 주고, 또 다시 맨 처음에 있던 시 아이디와 탭이 붙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룹 1, 그리고 이것은 이 탭 다음에 있던 그룹 3에 가서 붙어야 합니다. 해서 그룹 3, 그룹 3 뒤에 있던 탭은 계획 문자가 돼야 되므로 계획 문자, 그리고 시 아이디와 탭을 뜻하는 그룹 1, 이것은 행의 가장 마지막 문자열에 붙어야 하므로 그룹 4를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러 번 반복해보고 더 이상 바꿔지지 않는 곳까지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중간에 한 줄을 빼주면 마지막 행까지 표현이 됩니다. 해서 행의 마지막을 뜻하는 게 맨 뒤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삭제해주고 지금 보면 괄호가 3개가 있죠. 즉 그룹이 3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룹과 붙어있는 요것을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결과여도 정규 표현식을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방식으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실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예문을 넣고 정규 표현식을 연습 삼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사용한 정규 표현식이 각기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사용한 정규 표현식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쓰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는 정규 표현식을 확인할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에는 찾고 싶은 정규 표현식을 적습니다. 데이터에서 숫자와 탭 문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그리고 탭. 이렇게 익스프레션에 정규 표현식을 적으면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파란색 마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세션에서 정규 표현식에 커서를 갖다 대면 해당 정규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툴스에서 정규 표현식을 클릭하면 예시도 함께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표현식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